구승용 원장님, 네. 그 임진욱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임진욱 선수는 올해 만 32세로 생년월일은 1991년 4월 30일생입니다. 키는 168cm로 부산 거북체육관 소속입니다. 스탠스는 오소독스고 매니저는 임정근 매니저. 전적으로는 23전 10승 3KO 8패 5무입니다. 주요 전적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전 세계 랭커 김예준 선수와 무승부, 그리고 2015년 한국 벤텀급 타이틀전에서 주역탁 선수를 물리치고 KBF 한국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2016년 11월 일본의 구보슌 선수와 OBBF 타이틀을 하여 4회 TKO패로 동양 챔피언 도전에 실패, 그리고 2018년 2월 전 로가티맨 선수에게 8회 판정승, 2018년 9월 부산에서 필리핀의 레이 와미날 선수와 WBA 아시아 타이틀전에서 9회 역전 KO패, 올해 2022년 4월 한국의 이재우 선수와 WBA 아시아 이스트 타이틀전에서 5회 TKO패로 챔피언 도전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네. 그 안동주 관장님, 네, 그 이재우 선수와 임진욱 선수의 경기를 그 WBC 아시아 실버 타이틀 매치를 보셨습니다. 아, 네. 그 임진욱 선수가 그 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오랜 그 공백 기간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그 스파링이나 이런 훈련을 봤을 때는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데 임재호 선수의 뭐 눈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격 패턴도 못 잡았고 또 공격을 하다가 상대방의 펀치에 쉽게 허용하는 그런 경기를 플레이했고 또 상대방 압송을 전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선수인데 공격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번 경기는 아마 앞전에 경기를 거울 삼아 좀 더 많이 보완한다면 좀 여유 있게 좀 한다면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보고 그 이정우 선수의 김진욱 선수가 그 잼을 많이 맞, 스트레스 잼을 많이 맞, 거기 잼 아주 좋았죠. 그 시합에서는 거기 3회전 이후부터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체력이 떨어지지 그런가? 체력도 체력이지만 아마 그 경기 감각을 좀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공격만 신경 쓰다 보니 상대방의 스탠스 잽을 좀 많이 허용하다 보니 자기 플레이를 아예 못했던 경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륙 선수가 그 붙어서도 못 치더라고. 잘 못 쳤어요. 아마 그 임재우 선수가 붙어서 펀치를 날리는 그 타이밍에 아마 뺏겨서 자기의 기량을 100% 발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임진욱 선수를 경기를 내가 매치를 했어요. 매치를 했는데 임진욱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의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딱 보니 이러고 보니까 안 됐어요. 아마 뭐 오랜 그 공백 기간이 가장 큰 패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손종원 관장님. 네. 임진욱 선수와 우르마토 선수가 두 선수가 우르마토 선수는 파이터고 임진욱 선수는 이제 복수도 하고 이제 파이터를 하는데 여국인께서는 치고 바꿀까? 난타전 할까요? 제 생각은 두 선수 다 짧은 거리에서 난타하는 게 좋아하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르마토 선수는 파워가 좀 파워 선수고 그 다음에 임진욱 선수는 스피드를 이용한 연타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진욱 선수는 타이밍도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둘이서 만약에 싸우고 만약에 붙게 된다면 파워와 스피드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도 만약에 두 선수가 붙으면 승부가 효로 날까요? 파지옥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선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경기 운영하는 면에서는 아마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할 것 같아서 뭐 1, 2라운드 초반 라운드에는 서로가 좀 반칙전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하지만 서로의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 어느 적정 시기가 되면은 난타전도 서로 재밌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승패에서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예상하기는
그 손정은 관장님 그 임진욱 선수가 우루마토 선수를 이기려면 어떤 운동에 중점 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 송관님 생각. 저의 견해는 임진욱 선수가 이제 시합 전에 항상 이제 감량을 많이 하고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소문으로 이야기하면 15kg 정도는 감량을 하고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번 시합 때만큼은 미리 감량을 해서 체력이 좀 중요하니까 이제 너무 수분 감량하지 마시고 미리 감량을 하셔가지고 좀 손이 많이 나와야지 그 묵직한 우루마트의 파워를 이제 견딜 수 있으니까 좀 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체력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관님, 네. 그 체력을 많이 보완한다면 김정국 선수가 승산이 있을까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공백 기간 동안 체력도 올리고 그 다음에 경기 감각까지도 앞전에 시합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충분히 이준호 선수도 좋은 경기를 펼칠 뿐더러 승리까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 구서영 원장님, 그 네. 우루마트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우루마트 선수는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내륙국 예,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의 선수입니다. 생년월일은 올해 만 27세로 95년생이고 키는 167cm, 소속은 경북 하양복싱체육관소속입니다. 스탠스는 역시 오소독스, 매니저는 장동보 관장님이시고 이 선수의 전적을 보면 10전 6승, 4KO, 2패 2무입니다. 배틀로얄 3 슈퍼패드급 결승에서 더원 복싱의 문국민 선수와 부터 3회 부상 무승부를 하였으나 우승자를 가려야 하기에 다운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준우승을 하였고 2020년 1월 신승윤 선수를 물리치고 KBM 슈퍼패드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존 레이 선수를 물리치고 KBF 한국 패더급 챔피언이 되었고 올해 2월에는 한국의 유일한 세계 랭커 강종선 선수에게 9회 TKO패를 당하였습니다. 그 안동근 관장님, 네. 그 우루마트 선수가 그 강종선 선수와 그 시합을 하였는데 그때 그 TKO패를 당했어. 그때 그 패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루마트 선수는 뭐 첫 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항상 꾸준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번 그 강종선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뭐 선제 공격도 많이 뺏긴 것 같고 또 난타전을 했을 때도 좀 턱이 좀 많이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좀 밀리는 그런 경기를 해서 아마 TKO패를 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손영관 관장님, 네. 그 우루마트 선수가 그 존 레이 선수하고 붙었어요. 네. 근데 그 KBF 한국 타이틀 매치였는데 그때 네. 그 우루마트 선수가 그 발 빠른 존 레이 선수를 잡았어요. 네. 그 우루마트가 의외로 좀 느린데 그때 경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루마트 선수가 존 레이 선수를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압박을 잘해서 후반 라운드에 존 레이 선수가 많이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레이 선수를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동훈 관장님, 그 우루마트 선수가 임진욱 선수를 맞아 파이트를 할까요? 아니면 아웃복싱을 할까요? 우루마트 선수가 뭐 아웃복싱을 잘하고 뭐 인파이트 잘하고 이런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그냥 페이스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인파이팅을 한다, 아프션 한다 뭐 그런 의미보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임지룩 선수와 우루마트의 선수는 서로가 비슷한 그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초반전은 조금 초각 상태에서 난타전보다는 탐색전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고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서로의 난타전이 정면승부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영환 원장님, 그 우루마트 선수가 그 임진욱 선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루마트 선수가 임진욱 선수를 잡으려면 존 레이 선수처럼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압박 빠르게 복싱, 예, 압박 복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루마트 선수가 얼마 전에 강종선 선수한테 패배를 하였는데
제가 장동보 감독님한테 듣기로는 우르마트가 이제 2라운드 후반쯤에 이제 코가 깨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3, 4, 5, 6, 7, 8, 9라운드까지 이제 버틴 거 보면은 이제 우르마트 선수가 좀 투혼이 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경기에 예상편을 만약에 한다면은 케어로 승부할까요? 판정으로 할까요? 두 선수가. 뭐 케어 판정을 앞서서 두 선수가 아마 더 이상 이제 패배를 하면은 정말 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아마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좋은 경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임진욱 선수가 체력이 받쳐주면은 그 우르마트 선수와의 그 한번 해볼 만한데 그 이재호 선수 경기 때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의외로 키오로 승부 나지 않을까요? 그럼 손님 과장님. 아,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데 말 잘못하네. 임진욱 선수가 이 체력이 받치 주면 네. 그 우르마트 선수 한번 해볼 만한데 저번처럼 이제 체중도 미리 빼고 체력이 받치 주면 해볼 만한데 우르마트 선수가 진짜 거칠거든. 맞아요. 거칠면서도 파워가 있는 선수로 말이야. 매치도 좋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재호 선수 때처럼 하면은 임진욱 선수는 뭐 좀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근데 만약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가 체력을 받치 주면은 진짜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